잠깐만, 야, 잠깐만. 집에 오는 길에. 그렇죠. 얘가 A하고 Y가 무슨 소리네요? 왜? 왜? 에? 얘 전체가 왜이니까 A하고 Y가 무슨 소리 되냐고. 이, 그럼 W는 무슨 소리네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위 됐는데? 왜이 안 되는데? A하고 Y가 A하고 얘가 A고 얘가 E 됐죠? A가 A 소리 낼수 있고 A, A, 아, 어 중에 A, Y는 I, E 짤막 중에 E 합쳐서 그래서 뭐? 왜이 왜 E 이러면 안 돼. 왜이.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탐이 집에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뭐였더라? 뭐라고? Tom is on the way home. 자, 그러면 이게 영어로 하면 뭔것 같아? Is가 무슨 동사라 했었냐면 be 동사라고 했고요. be 동사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I랑 같이 쓰는 am, I am. 그다음에 he, she, it과 함께 쓰는 he is, she is, it is. 그다음에 are. 자, 선생님 설명 좀 할게. are, you are, we are, they are. 근데 얘들 다 뜻이 똑같다고. 무슨 뜻이나 무슨 뜻? 이다 또는 있다. 여기서는 있다란 뜻이야. 그 다음에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집에 오는 길에. 오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전체 문장이 뭐였어? Is 그렇지. 다음에 is on the way home. 그럼 이게 영어로 뭐예요? 오케이. 네? is on the way home이야? 오케이. is on, 나는 이것만 물어봤는데? 아, way home이야, 그냥? 뭐 하나 빠뜨린 것 같지 않아? 집에 오는 길에가 뭐예요? On the way home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게 텀이 있다라며. On the way home이 집에 오는 길에잖아. 오케이, on이 뭐뭐 위에란 뜻이고요. 그러면 way는 무슨 뜻일까요? way가 무슨 뜻일까요? 단어 공부 안 했죠, 그쵸? t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단어 공부하고 오세요. 단어 공부하고 시험 치고 점수 알려주세요. 자, 공부를 가야 된다고? 자, 저 가야 된다는 얘기. 알았어, 그래. 가야 되는 거 좋아. 어떤 애들은 여기 와서 10분 딱 오자마자 1대1 수업 딱 하고 10분 만에 집에 가요. 왜 그럴까요? 자, 코로나 기간 때문에 선생님이 학원에 오래 있는 거 교육청에서도 안 좋아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수업 설계를 여러분들 집에서 다 공부를 하고 와서 원래는 1대1 수업만 딱 하고 가도록 설계를 해놨어. 알겠습니까? 근데 니들 지금 안 하고는 며칠씩 시간을 주는데 지금 이틀씩 시간을 주는데 안 하고 와서는 집에 빨리 가야 된대. 나보고 어쩌라고? 공부를 하고 10분 만에 가는 애들은 뭔데? 그리고 선생님 오늘 아침에 카톡 보냈지? 아침에 내가 이틀 전에 낸 숙제를 확인했더니 공부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말이 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일찍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를 마. 잔소리하게 만들고 있어요.